777의 평생 여정입니다. 지난 우리 1월 6일 날 이 첫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작년 2023년 말에 이제 유 목사님 이제 777 메시지가 나왔어요. 원래 773이었는데 이게 좀 추가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777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열기가 막 엄청났죠. 막 그래서 뭐 원래 1월 초까지 막 굉장히 뜨겁고 막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 갈수록 점점 이제 사그러들어 가지고 그렇죠? 신청 거의 100명 가까이 했는데 뭐 지금 보십시오. 몇 명 남아 있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예. 이게 훈련 이제 체질 바꾸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777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고 오늘 이 훈련 아니라도 여러분 뭐 유튜브 뭐 카톡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강의 시간까지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777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30년 속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3구 3이 전부 다일 줄 알았는데 777 나오잖아요. 이 777 다음에 또 뭐 나올지 모릅니다만 뭐가 나오더라도 이 777의 내용은 우리 다락방 30년 메시지가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강의하면서 다른 게 부담이 아니라 다락방 30년에 녹아있는 이거를 제가 감히 강의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심부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 777의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이 777의 평생 여정이에요. 평생 여정입니다. 뭐 10주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의하면서 망대, 그렇죠? 일곱 망대죠. 이 망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근본. 성삼위 하나님부터 보좌의 능력. 이건요 성경 66권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의 내용이잖아요. 이 일곱 망대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망대, 근본이 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냥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없이는 절대 남아할 수가 없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영적 문제로 여러 가지 체질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망대가 근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 그리고 일곱 여정.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험난하죠. 광야길이 무슨 호텔 리조트가 아니잖아요. 언제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언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험난한 예상치 못하는 문제 사건 어려움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여정, 뭐죠?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이 있죠? 이 여정을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순례자의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 가는 거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요. 그 과정에 뭐 덥다 춥다 뭐 좀 있다 없다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이게 여정 누리면서 가야죠. 막 고생해서 힘들게 억지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하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누리면서 간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다르고 영적 근본이 다릅니다. 순례자의 길 뭐요? 여정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이정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일곱 이정표를 붙잡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복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광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왜 그렇게 했죠?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후대 그게 이 시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근본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갈보리산부터 저 로마까지 이정표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이제는 24가 되는 거예요. 24. 24란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이게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하루 종일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듣고 끝난다?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누리고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777. 이 777을 이제는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일곱 망대가 나의 것,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의도 들었고 또 이 강의, 이 훈련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죠? 유튜브 뭐 메시지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단어 뜻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내 것이 맞느냐는 거죠. 내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누릴 수 있으려면요. 완전히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24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아는 것 가지고는요. 24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어떤 가수가요, 어떤 한 곡을 발표할 때 어떡합니까? 신곡 발표할 때. 그 발표하기 전까지요, 몇 달을 수천 번을 부른다는 그 노래를, 수천 번. 왜 그렇게 부르죠? 자기 노래가 되잖아요. 그쵸? 자기 노래가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공연할 수가 있잖아요. 공연한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대에 서기 전까지요, 최소 수백 번 연습합니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어느 정도 몸이 기억할 정도로.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동작이 나와요. 왜 그렇죠? 그만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다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되지 않으면 24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77이 개인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 반복만큼 좋은 훈련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광야? 반복입니다. 똑같다니까요? 하루 루틴이 똑같아요. 아침에 해 뜨면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딱 걷습니다. 텐트를 걷으면 딱 중앙에 뭐가 보이죠?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 치기 때문에 텐트를 걷으면 바로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을 보고 텐트를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밤쯤 되면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면요. 거기 이제 야영하는 거, 또 텐트 치는 거예요.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이거를 40년 동안 반복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막, 오직 언약궤, 오직 가나안 땅. 이걸 40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곱 망대, 특별히 일곱 망대 이걸 매일 묵상하고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뭐 오력, 삼시대, 뭐 우주의 힘. 사실 그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부딪혀오고 담겨지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권도 할 때 앞지르기 할 때 저 흰띠가 앞지르기 하는 거랑 태권도 9단 막 30년 평생 막 태권도 사범에다가 막 올림픽까지 출전한 그 고수가 앞지르기 하는 거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앞지르기죠.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힘과 내공은 같나요? 다르죠. 이제 일곱 망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매일 그 일곱 망대를 붙잡고 묵상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뇌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일곱 망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벌써 각인된 거예요, 뇌 속에. 그렇죠? 그게 중독이 왜 안 못 고칩니다, 여러분. 한번 마약에 손대잖아요. 뭐 어디 가고 안 바뀝니다. 왜? 뇌에 박혔기 때문에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의 이 일곱 망대가 나의 뇌 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그게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 개인화되기에서 두 번째는 지속이 필요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이 시간이 한 달 반 가까이 이제 이렇게 같이 훈련 받아왔는데요. 훈련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 이유, 훈련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훈련 이유. 이번 훈련 때 받았던 말씀과 언약들을 훈련 이후에도 나의 삶으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속입니다. 계속 지속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긴다니까. 영혼 속에. 그 달인, 뭐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 보면요. 그 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최소 한 분야에 뭐 20년, 30년, 막 40년. 그 정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30년, 40년 지속해 보세요. 거기서 뭐 나옵니다. 뭔가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지속 못합니다. 좀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속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분명히 열매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지속을 안 하는 거죠. 왜? 몇 번 해봤는데 열매 없거든. 응답 없거든. 그만둬버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한 현장을 정해놓고 지속해서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뭐가 나와요. 영혼 속까지 담기도록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라는 것은 뭡니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그러니까 훈련을 왜 받습니까? 체질 바꾸는 거예요, 체질. 어떤 하나가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요, 최소한 300번 이상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특별히 일곱 망대가 완전히 나에게 근본으로 체질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응답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777. 이 777이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뭐가 복음화가 돼야 되느냐? 일곱 여정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복음과 복음화는 달라요.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원교회 최소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셨는데 복음 모르겠습니까? 복음 다 알죠. 또 복음은 정상적으로 메시지 30분 들어보면 다 압니다. 이해돼요, 일단은. 복음이 뭐라는 거는. 근데 복음화는 달라요. 내가 알고 들었던 그 복음이 어제 금요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학습화된 게 아니고. 그렇죠? 학습화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내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는 거. 그게 복음화입니다, 화. 복음화는 시간이 걸려요. 복음화에는 많은 도전과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복음이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시간표 속에서도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복음이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이고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어려움이 갈등이 찾아왔을 때 복음 놓쳐버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계집 요정 앞에서 세 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복음 몰랐습니까? 복음 압니다. 복음 잘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체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 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 깨닫고 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 화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복음화의 과정인 거예요.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뭐 하면 됩니까? 피만 바르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피를 뭐 점을 찍었던, 그렇죠?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점만 찍었던, 아니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물병으로 막 피를 쏟아부었던, 그 상관없습니다. 피만 바르면 어쨌든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화는 뭐죠?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건 복음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살은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로 입술로는 포럼은 다 복음인데 실제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내용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언제 압니까? 문제 겪어보면 알아요. 평소에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 분들이요, 결정적 문제 찾아오고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 손에 딱 부딪혀버리니까요,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건 무슨 말이죠? 복음화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현장에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수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복음을 후대에게까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그게 바로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어지려면 먼저 예틀이 있습니다. 예틀, 뭐가 예틀일까요? 주로 대부분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뭘까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그게 다 나의 것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 고정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바뀌지 않는 거죠. 왜냐? 오랜 시간 동안 왔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최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음 만나기 전까지, 이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뭐 30년, 40년, 50년, 심지어 50년, 복음 없이 살았어요.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쵸? 세상에서 뭘 가르칩니까? 오늘도 여러분, 핵심하기 전에 레멘트 망대 할때그 미국에 있는 뭐 정확한 어느 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락방 멤버겠죠? 뉴욕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전자화폐를 지금 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굉장한 전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네피림 경제, 네피림 사상, 네피림 교육으로 받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 50년을. 그렇게만 살면 괜찮은데 거기 플러스 또 종교가 들어갔어. 뭡니까? 율법.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뭐죠? 다 유교, 유교. 유교랑 기독교랑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막. 그걸 3, 40년, 4, 50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리 다락방 차영처럼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그거 들을 때 너무 막 충격받은 거, 충격받은 거야. 충격은 받았는데, 그죠? 눈물 흘리고 막 내가 신앙살 지금까지 가짜로 해왔다, 잘못해왔다, 막. 다시 영접해야 된다. 막 그래서 막 기존교가 난리 난 거잖아요. 다락방 재영접설. 그래가지고 막. 충격은 받았는데, 이거는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건 충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왔던 30년, 40년, 50년 그 밑바탕 위에다가 그냥 복음을 살짝 엎어놓은 거예요. 엎어놓은 거. 그 엎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뀐 겁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 언제 합니까?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어려움 만나보면 압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조그만 또락물이 있어요. 평소에 보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 막큰긴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휘저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죠? 뭐가 깔려 있죠? 온갖 이물질, 쓰레기, 막 잡동사니가 그물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거 휘저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완전히 오물통이 되잖아요. 나의 것.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광야 40년 안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물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다행. 후대들은 괜찮은데 애굽에서 나왔던 거의 1세대들은요 거의 다 광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왜요? 안 바뀌었어.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매일 만나를 먹고. 근데 사실 매일 만나를 먹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기적이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밭에 하얀, 이번에 엊그저께 눈 왔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막 난리 와. 막 우리 권사님, 그때 우리 지교회 모임 하는데 권사님들이 막그 설경 설국을 보고 그 나뭇가지에 막 눈꽃 빠지고 너무 멋있다고 막 아침에 눈떠 보니까 바닥에 막 하얗게 깔려 있어. 그게 만납니다. 그게 내려와 있단 말이야.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거두기만 하면 돼. 저녁에는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와가서 고기 한 일주일 한 달간은요 매일 막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2달 먹으니까 쉽게 물려 물려 그 메추라기 2달 계속 먹으니까 질려 질려. 그럼 또 불평하는 거야. 불평 엄마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게 안 바뀌니까 그 기적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거야. 이만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 안고 우린 가는 거. 그거 왜 훈련 받습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이게 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못 미쳐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예트.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면 너무 막, 암 말기 환자들.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어떡합니까? 마약 주사 맞아요. 투여합니다, 진정제. 그거 왜 하죠?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그럼 여기서 마약 그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럼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때서 그 병이 치유된 겁니까? 그대로 있죠. 단지 그 마약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잊고 사는 거죠. 전 이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고 왜 영적 싸움 싸우고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에 내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틀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일곱 여정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62가지 삶과 보좌의 캠프. 이게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새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원래 새거 입으면 좀 몸에 잘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몸에 안 맞지만은 계속 내 몸에 맞도록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내 몸에 편안하게 누림이 될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여정을 누리는 만큼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복음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 마인드가 뭡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 어떤 것도 수용입니다, 수용.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좀 건강한 사람은요 쉽게 말해 좀 불량식품 먹어도 돼요. 그렇죠? 불량식품 한번 먹는다고 해서 막그 다음날 막못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괜찮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좀 다른 거? 좀 틀린 거? 괜찮아요. 복음은 뭡니까? 모든 걸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다잖아요, 바다. 해납백천. 무슨 말입니까? 100가지의 천이 바다 한 곳에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론 너무 심한 바다가 오염 뭐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바다는요, 모든 걸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 마인드는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 여러분이 수용만 하면 병들어요.
수용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아, 그래, 내가 복음이니까 참아야지. 계속 참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요셉이 참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그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 왔는데, 뭐, 보디발 와이프가 맨날 저렇게 윙크하고 뭐 해도 내가 참자, 막 참자, 참자, 참자. 참았겠습니까? 네? 요셉이 막 형들 앞에 복수하는 그날까지 막 참았겠습니까? 참은 게 아니죠. 초월해버린 거예요. 다윗? 사울이 전혀 다윗에게는요, 문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다윗이 괴로울 수도 있고, 왜 10년 동안 이유도 없이 막 죽이겠다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사울이 전혀 자기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증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쵸? 엔딩의 굴 속에서 자고 있는 거, 칼로 찌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싹 빼고 나가버립니다. 그 무슨 말이죠? 전혀, 여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요거 제대로 잘 걸렸다고, 요 녀석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스럽게 죽일까 막. 왜? 기회가 왔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넘어서버립니다. 초월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자체가 벌써 뭐죠? 그 문제와 엮인 거예요. 욕을 해도 아, 괜찮아.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 밑에서 하여튼 거의 종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시므이가 과연 그 엄청난 왕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욕을,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괘씸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신화시켜서 당장 시므이 목을 베버리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둬라, 놔둬라.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느냐, 내버려 두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초월해버린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말도 안 된 얘기를 하고, 누가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해도요, 거기에 막 맨날 대꾸하고 대응하고, 여러분이 지쳐서 자빠집니다. 놔두세요, 그냥. 뭘 하든. 진짜 복음이 맞다라면요, 승리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매일 찾아가서 막 설득시키고, 그거 아니라고 막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초월입니다. 모든 거 복음은 초월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결국은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이게 복음 마인드예요, 복음 마인드. 이 복음 마인드는 일곱 여정을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됩니까? 우리 수준은 수용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나하고 다른 거 틀린 거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초월, 정복, 이건 우리 수준, 우리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일곱 여정의 내용을 누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수용이 되어집니다. 초월이 되어져요. 억지로 초월하는 게 아니라 초월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정복의 자리까지. 이건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인생. 복음 인생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우리 일단 맞고 틀리고부터 따지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틀린 것이라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살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맞고 틀리고 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되고 다 깨진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실패한 사람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첫째는요, 나를 살리는 복음.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일단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영적 장막터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의 장막터, 후대의 장막터, 산업의 장막터, 사역 직분의 장막터, 맞아요. 그 많은 장막터를 있는데 정작 나를 위한 장막터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장막터는 있어요? 내 안에 장막터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 현장, 뭐 사역, 직분, 자녀 어떻게 장막터를 세우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장막터부터 먼저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장막터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훌륭한 인생, 뛰어난 인생, 뭐 잘 나가는 인생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인생이요 복음 인생입니다. 복음 인생.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777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화. 현장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곱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는 실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까?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목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이 가정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빛이라니까요. 빛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있는 거예요. 뭘 특별히 안 하더라도. 실제 복음을 전하고 실제 막 영접 메시지를 하고 실제 막 전도 뭐 자료를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나는 빛인 거예요. 빛. 빛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요 큰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현장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장은 주로 뭐냐면요. 막 특별한 현장 있잖아요. 막 무속 현장, 막 귀신 들린 사람, 뭐 거라사인 같이.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저 해외 선교. 그래야만 아 현장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거기도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은 매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속 전문교회 다니지 않는 이상 어떻게 매일 귀신 현장 갑니까? 점집 매일 갈 수 있어요? 해외 캠프 매일 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데. 그 현장도 맞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매일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건 현장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건 뭐 당연히 내가 있는 곳이니까 그게 뭐 현장이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초창기 다락방 메시지 보면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능력 증거하는 것. 이게 초창기에 유목사님 쓰신 다락방 정의예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가는 다니는 곳. 거기가 진짜 현장이라니까요.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온 유대고 거기가 사마리아고 거기가 로마고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237이라니까요. 그렇죠? 237 그러니까 꼭 외국인을 만나야지 237입니까? 그럼 여러분 평생에 외국인 몇 명 만나겠어요? 평생에 해외 캠프 몇 번 가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뭐 어렵지만 한 번 간다 치더라도 내 인생 20년 남았다. 20번밖에 못 가요. 20개 나라밖에 못 갑니다. 237 나라가 남아있는데. 5천 종족은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로마, 나의 237, 나의 땅끝이라니까요. 요셉이 그랬잖아, 노예생활. 아니, 노예생활이 무슨 세계복음화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는 게 그게 애굽복음화랑 237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에 있는 지금 노예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애굽복음화, 세계복음화 237이라고 믿었던 거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니까 결국 그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됐잖아요.
애굽을 살리는 발판이 됐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요, 정작 현장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처 있죠? 그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 핸드폰에 보니까 한 1,700명? 누적된 거예요. 누적. 왜 교구 바뀔 때마다 교구 식구들 다 들어와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대학 때부터 해서 쭉 쌓여가지고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은, 물론 그 사이 뭐 번호도 바뀌고 뭐 없는 번호 이렇게 다 바뀌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들어가 보세요. 주소록에 연락처에 몇 명이 있는지. 아무리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요 수백 명은 됩니다. 좀 활동한다 그러면요 수천 명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는 없어요. 기도해야 될 대상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이 갔던 동선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많은 곳을 다녔죠. 많은 곳을 갔죠. 많은 장소에 갔죠. 그런데도 정작 포럼에 보면 현장 없다라고, 갈 현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곳을 가놓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해놓고도 현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빨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현장에 있다니까요. 현장 회복. 이게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인생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제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곱 이정표는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내 인생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갈보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갈보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서 또 헤매고 갈등하다가 또 원점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 훌쩍 지나고 나이는 들고 늙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요? 갈보리산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 결론, 답.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시작했던 120명 보십시오. 다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가난하고 돈 없고 거지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콧방귀 꼈잖아요. 아이고 저 마가다락방 저 거지들이 뭐 하겠냐고. 상대도 안 해줬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마게도와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인도, 이건 뭐죠? 결국은 기준 싸움입니다. 기준 싸움.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불신자하고 기준이 똑같다.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세상 부모님들은 뭐 합니까? 목동에 가보세요, 목동에. 목동 밤 10시 반 되면요. 난립니다, 도로에. 학원 앞에 차 수십 대 막, 뭐, 외제차부터 시작해가지고. 20, 30대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누구 기다립니까? 애 맞추고 오면 이제 데리고 가려고.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가면 저희 집에 가면 한 10시 한 3, 40분 되거든요. 가까우니까 마곡이니까. 그 집에 애들 다 태우고 이제 가는데요. 그 시간에 초등학생이 버스에서 내리더라니까요. CNC. 아니 우리 애는 저녁부터 실컷 교회에서 놀고 뛰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또래 아이들은 지금 밤 10시 반인데 목동에서 학원 마치고 집에 버스 타고 오더라니까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우리 애들 보니까 하, 참,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기준입니다. 기준 싸움이에요. 기준 싸움.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제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기도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죠? 공부 잘하고 성적표 잘 받아들고 점수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거 말고 그렇죠? 그거 말고 이 아이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떠나지 않고 언약의 흐름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죠?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요. 매일매일 여러분 갈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왜? 세상은 다른 기준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기준 얘기합니다. 그거 자꾸 듣다 보면 헷갈리고 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느냐? 왜? 안 따라가면 뒤처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확실치 않으면요. 후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얘기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아니 죽은 시체가 무슨 자기 주장, 자기 그 요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체 많이 안 보잖아요. 전 시체 자주 봅니다. 왜? 입간 예배 가면 입간식에 같이 들어가요. 그 시체 염하잖아요. 그 시신 보고 기도해 주거든요. 지금까지 수백 번의 입간식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관 속에 있는 시체가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냐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놓고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요구,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거죠? 죽은 척 하잖아요. 죽은 척. 여러분 죽은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연기인 줄 압니까?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헐리우드 액션. 죽은 척 해야 돼. 교회에서는 죽은 척하고 예배 드릴 때는 죽은 척하고 훈련 받을 때는 죽은 척하고 실제는요. 죽기는 뭘 죽습니까? 내 요구, 내 갈등, 내 주장, 내 뜻대로 안 돼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아유 예수님 다 따라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조건을 내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완전히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전히 자기 틀, 옛 틀, 옛 상태, 옛 망대 틀린 거 가지고 따라간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부인이야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지금은 내가 아직 할 수 없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제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겠다고. 그 말을 10년째 하고 있더라고. 10년째. 10년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 십자가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요 소 12결의를 12결의면 소를 12마리 줄을 잡고 혼자서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 소 이렇게 하고도 닦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소 12마리를 혼자서 줄을 가지고 12마리 움직임 엄청난 사람인 거죠. 농사꾼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딱 부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농기구 소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예요. 그러한 제자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준 바꾸세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럼 나의 시간표, 지금 나의 이정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갈보리에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요? 마가다락방. 어떤 사람은 뭐 안디오. 어떤 사람은 아시아.
어떤 사람 지금 막 전환점, 막 마게도냐가 지금 막 빨리 방향을 터닝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막 로마를 정복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정표가. 왜? 하나님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맞는, 나에게 주시는 이정표를 빨리 붙잡고 그 이정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이 3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모든 메시지가 다 3 집중이에요. 3 집중. 그러니까 세 번. 첫 번째는 뭡니까? 아침. 아침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아침에 다 했다는 거. 아침에 다윗은 가장 중요한 걸 다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걸 아침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잠깐 이 777을 붙잡고 여유 있게 누리면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즉 아침에 하루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루 많은 일정과 많은 것들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딱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이 777의 능력이 나에게 충분하게 임하도록. 그렇죠? 그게 아침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시작을 안 했으면요. 하루 시작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출근 안 해야 돼. 왜? 아직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 됐어. 출근 안 해야 돼. 렘넌트들도 학교 가면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직장 다 잘리고 렘넌트들 다 학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로 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돈 벌러 가야 돼. 왜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막 씻고 뭐 대충 먹고 챙겨 먹고 막 헐레벌떡 지하철 타러 셔틀 타러 막 가야 돼요. 레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777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충만하게 내게 임하도록. 그게 아침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합니다. 그렇죠? 낮에는 거의 정적인 시간이 없어요. 거의 다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돌발적인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 많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이 777 속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모든 걸 기도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낮이에요. 낮. 낮에 한번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밤에는 보니까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감찰. 감찰이란 말은 나를 돌보셨다는 거죠. 밤에. 밤에는 여러분이 또 낮과는 좀 다르죠. 밤에는 아무래도 좀 정적인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밤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조금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왜? 분명히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뭔가를 붙잡고 시작했죠. 그게 뭐 강단 말씀이 됐던, 그게 기도 수첩의 말씀이 됐던, 그게 뭐 집회 메시지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아침에 시작할 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살면서 인도받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아침에 내가 붙잡은,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근데 우리 대부분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 보내다가 주일날 오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면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줍니까? 아니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 아, 그냥 뭐 잘 됐나 보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그 부분에 뭔가 조금만 응답이 와도,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왜 붙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 붙잡아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100% 성취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성취된 걸 몰라요.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성취됐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하다가 그럼 주일날 교회에 와보세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왜? 또 답을 얻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니. 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근데 이거 전혀 없이 그냥 오면요. 그냥 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집중입니다. 물론 24집중이지만 특별히 아침에 딱 한번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요거를 조금만 여러분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여러분 하세요. 777 기도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두 번이나 놔줬다고 말씀하셨죠? 코팅해서 놔줬다고 말씀하셨죠? 주보에 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또 아니라도 유튜브 카톡에 뭐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끔. 그렇죠? 나에게 맞게끔. 물론 근본의 내용은 다 같겠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 나에게 맞는,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니까 나에게 맞게끔 조금 그걸 바꾸면 돼요. 그걸 수정하면 됩니다. 그 처음엔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뭐든지 이렇게 틀이 필요하잖아요. 틀. 그죠? 골프? 안 배워도 칠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스윙해서 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뭐 하죠? 레슨 받잖아요. 레슨 받을 때뭐 합니까? 폼 알려줘요. 폼. 이거 딱 고정시키도록. 그 폼이 딱 자기 것 되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레슨 안 받아도 자기가 실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죠. 그첫 시작엔 무조건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눠준 그 자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쭉 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걸 좀 이제 변형하세요. 우리 가정의 상황, 아이들의 상황, 내 업의 상황,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걸 조금만 나의 777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누리는 기도문을 조금 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됩니다, 여러분. 돼요. 그러면 문제가 딱 왔는데 옛날 같으면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막발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는 나였는데 이제는 뭐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777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써 바뀐 거예요. 각인이 바뀐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요. 이런 응답받는, 그래서 777의 이 평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이 칠판 한번 지워주세요. 바로 이어서 할게요. 뭐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빨리 마저 빨리 가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영광할 테니까 어쨌든 칠판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이 777의 평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인화되고 복음화되고 현장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인생, 제자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